구독 한번 누르고 시청하실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둘기사촌입니다. 요즘 페이스북을 보면서 이런 글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아기새를 주웠어요. 무슨 새인가요? 뭐 먹여야 돼요? 등등으로 둥지에서 떨어졌거나 아니면 어미를 잃은 새를 주워서 데리고 있다는 그런 글들을 요즘 따라 좀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야생새를 주웠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볼까 해요. 그리고 사실 저도 최근에 아기까치를 한 마리 주웠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사항입니다. 어떤 종류의 새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케어해야 할지 각이 나오니까요. 인터넷에 검색하거나 백과사전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뭐 SNS에 사진 올려서 물어보는 등등 어떤 종류인지, 뭘 먹고 사는지, 어디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 그리고 혹시 천연기념물은 아닌지 등등을 좀 파악을 잘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한마디를 하자면 제발 SNS에서 이렇게 무슨 새냐고 글 올렸을 때 댓글에다가 화질구지라고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질구지 드립 하나도 재미없고요. 대체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야생새들, 특히 어린새들은 목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결을 유지하는 게 어른새들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물론 어미새가 케어를 해주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데리고 있는 새는 어미를 잃은 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린새들 중에서는 정말 막 좁쌀보다도 조그마한 수백 마리의 벌레들이 막 새의 온몸을 기어다니는 그런 거를 가끔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아기까치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아무튼 저도 그래서 구충을 이제 해줬는데요. 어떻게 구충을 해줬냐면 동물병원 가면은 바르는 구충제가 있어요. 이제 먹는 구충제 말고 그거를 뭐 강아지용이나 고양이용이나 상관없이 그냥 그거 하나 사서 이제 목 뒤에다가 이렇게 발라서 구충을 해줬습니다. 바르는 양은 새 종류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참새 정도의 크기라면 한 방울이 조금 안 되는 정도로 발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참새보다는 좀 더 큰 것 같다 그러면 한 방울 반 정도, 까치 정도의 크기면은 한 방울 반, 그리고 집비둘기 정도의 크기라면 두 방울이면 될 것 같습니다. 바르는 구충제는 개나 고양이를 기준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에 다 발라버리면 새의 피부가 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을 이제 조금씩 나누어서 발라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발라주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새의 몸에서 죽은 벌레들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약효가 들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레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충을 한번 하고 나서도 자주 깃털을 좀 이렇게 들쳐가지고 남아있는 벌레가 있는지를 좀 수시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벌레가 남아있으면 다시 한번 구충을 하면 됩니다. 보통 두세 번 정도 하면은 완전히 구충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구충이 확실하게 끝나고 나면 뭐 바람을 좀 불어주거나 아니면은 좀 날갯짓을 시켜서 죽은 벌레들을 이렇게 털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뭘 먹여야 될까요? 이제 SNS에서 사람들이 좀 주워왔다는 새들을 대부분 보면은 뭐 참새 종류거나 까치 아니면 비둘기 정도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만약 주워온 새가 비둘기라면 제 채널에 있는 비둘기 이유식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한번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야생조류는 대부분이 소형이나 중소형 조류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잡식성입니다. 그래서 보통 벌레를 잡아먹어요. 이제 맹금류들은 고기를 먹고 이제 물에 사는 수금류들은 이제 물고기나 기타 수생생물들을 잡아먹고 살지만 뭐 아무튼 대부분 육식 위주의 잡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성 먹이를 먹여야 되는데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동물성 먹이는 뭐가 있을까요? 파충류의 먹이로 쓰는 미러미나 귀뚜라미, 그리고 낚시용품점에 가면 있는 낚시용 지렁이, 그리고 삶은 달걀이나 각종 고기 종류, 그리고 앵무새용 이유식이나 펠렛 사료, 그리고 강아지나 고양이 사료 등등까지 있겠습니다. 그리고 먹이의 종류마다 먹이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먼저 살아있는 지렁이나 미러를 먹이려면 이제 머리 부분을 핀셋으로 꾹 눌러서 죽인 다음에 먹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냥 먹이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야생새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렇게 해서 먹더라고요. 그리고 삶은 달걀이라면 흰자는 그냥 먹여도 되지만 노른자는 퍽퍽하기 때문에 물을 조금 묻혀서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앵무새용 이유식은 앵무새 이유식 하듯이 먹이면 되니까 패스. 마지막으로 앵무용 펠렛, 그리고 강아지나 고양이 사료는 따뜻한 물에 불려서 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앵무새 이유식이랑 강아지 사료를 동시에 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새가 귀엽다고 해서 함부로 만지시거나 잘 놀아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일까요? 만약 밖에서 주워온 새가 앵무새라면 전혀 놀아주는 게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놀아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앵무새는 엄연한 반려동물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 야생새라면 놀아주지 않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리는 편입니다. 본인이 계속 키울 게 아니라면 말이죠. 어린 야생동물이 사람 손에 들어가면 그 사람한테 먹이를 받아먹고 보살핌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사람 손에 길들여지게 됩니다. 그런 현상을 이제 사람에게 각인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각인이 돼서 사람 손에 길들여지면 야생성을 찾기가 의외로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방생을 해줘도 자기를 키워준 사람의 집을 안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각인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쓰다듬어주고 놀아주고 예뻐해주기까지 한다면 더 쉽게 각인이 될 수 있겠죠? 본인이 애완동물을 끝까지 키울 게 아니라면 냉정하게 딱! 먹이를 줄 때 이외에는 최대한 접촉을 자제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